있습니까? 예, 저도 엊그저께 약 이틀간 경기도 화성이랑 수원에서 양성평등 기념식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군의회 의장님을 좀 소개해 올리려고 하는데 여성분이세요.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 바깥에 우리 연천을 알리고 전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뛰신다면 내실을 좀 더 꼼꼼하고 살림을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연천군을 만드실 자 연천군의회 심상근 의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연천군 의회 의장 심상금입니다. 예, 먼저 오늘 이렇게 비는 오지만 이렇게 오늘 또 행사, 멋진 행사, 전국 첫머리 페스티벌을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을 저희 연천군 의원님들 모두 참석을 하셨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개최를 위해서 우리 상권진흥협회장 선상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수철 전국읍장님과 관계자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점점 한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덕경 군수님, 윤종영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 전국 첫머리 페스티벌이 아마 작년하고 올해 2년째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상인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좀 더 잘 살아보자 라고 해서 4개의 상인회 회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주최를 하시고 계신데 첫머리 상인회 김광진 회장님, 로데오거리 상인회 오진석 회장님, 전통시장 상인회 이상국 회장님과 함께 우리 선상욱 회장님 이렇게 네 분이서 이렇게 주최를 하고 계십니다. 2년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보셨지만은 체험부스라든가 먹거리 또 오늘 아까 음악도 굉장한 멋있는 음악이었어요. 이렇게 신나는 음악을 같이 해주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에 연천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 코로나에 이어 연타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여기 계신 분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조금 더 힘듦을 보듬기 위해서 이렇게 네 분의 우리 회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오늘 네 분과 관계자분들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여기 끝나면은 아마 축하 공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하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여기 계신 가족분들과 이웃분들과 신나는 또 소중한 추억을 쌓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2년 전국 첫머리 페스티벌이 작년 올해에 이어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고요. 저희 여기 참석한 7명 의원님 모두 함께 또 김덕현 군수님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있으면은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따스하고 행복한 추석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고맙습니다. 말씀에서도 정말 따뜻함과 인자함이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 연천님, 우리 군수님 아마 의장님을 같이 지으신 것 같아요. 예스 연천, 그쵸? 예,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 서울특별시민이 찾는 우리 예스 연천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심상정, 죄송합니다. 네, 심상금, 우리 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도의원님, 군의원님, 그리고 읍장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아까 물론 내빈 소개를 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도 우리 상임회장님들도 일어나셔도 뒤에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네, 뭐 벌써 또 팬클럽 우리 회원분들도 오셨고 하는데 여기 지금 군수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이분들께서 더 큰 연천, 더 큰 전고, 그리고 경기도 최고의 연천을 만들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 단체로 인사드리면서 오늘 개막식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차렷! 여러분들께 인사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